자, 이제 라면을 때우고 국단에서 난단으로 가기 전에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상암 월드컵 대교의 아름다운 주탁 사상교의 새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국단에서 남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0분입니다. 먼저 파이팅! 상암 월드컵 대교 뷰 판타스틱. 우장의 보도 자전거 길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부 그래가지고 칸막이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월드컵 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번엔 인스타 360 X3로 당겠습니다. 이번에도 주파하려면 한 2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무릎팍이 슬슬 또 아파오는구만. 성산대교 멀리 보입니까? 지금 9시 25분인데 차가 역시 많이 지나가네. 이번엔 자전거 탄 사람이 눈이 없구만. 그냥 통과. 야, 성산대교가 쓰러지기 때문에 하부 조명을 밖에 안 했네. 아, 봅시다.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시원한데, 확, 그 땀이 나네.
이제 약 300m 왔습니다. 아직도 1600이 남았어요. 1600. 아이고. 바람이 부는데도 땀이 나는구나. 아이고. 오늘은 밤에 그냥 완전히 넉아웃 되었어, 넉아웃. 이 할배가 좀 정신이 돌았나? 정신 돌았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구만. 700m 왔구만. 900m 왔어. 900m 반 정도 왔어.
주탑의 가운데 왔어요. 주탑의 가운데. 아, 보여드릴게요. 주탑 가운데. 저기 주탑 가운데 보여요? 보이죠? 뒤로 하고 계속 전진 전진 고 스트릿. 아. 오늘 밤엔 몸살 나갔어요. 아무래도 1300m 왔어. 나머지 690m. 여의도 하는 거 없음. 자, 승강기가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 승강기를 계단으로 내려갈게. 계단. 아, 계단도 꽤 높은 것 같아. 이 승강기 높이가 약 한 40-50m 되는 것 같아. 아, 그렇게 안 되나? 나중에 정보를 봐야 되겠어. 아, 왔다 갔다 4km. 와, 주파했습니다. 드디어 주파했어요. 현재 시간 9시 40분 23분 걸렸구만. 분노는. 아유.
이번엔 계단으로 해서 여기가 끝. 더 볼까? 월드컵 대교 PP3 남단 승강기 자전거 탑승 보고 가는 건 안 된다 얘기지. 자, 이건 걸어 내려가 봅시다. 와, 이건 걸어 내려가 봅시다. 중간에 크게 끄면 안 돼 있구만. 여기도 뷰가 좋은데. 오, 계단 숫자가 20개, 20개니까 계단이 140개 같은데. 걷는 사람 많네. 승강기 자, 다 내려왔습니다. 보도로 좀 가가지고 오늘을 약 한 5km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서쪽 승강기. 서쪽 승강기. 탈로그로 가는 서쪽도 올라가는 사람인데. 다리 뷰가 아주 끝내주네. 자, 현재 시간 9시 40분. 아, 왕복 오늘 출발했습니다. 야경을 담아봤습니다. 오늘이 9월 11일. 와, 오늘 좀 무리했구만요. 할배. 그러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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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봅시다! 와, 오늘 할배가 좀 무리했지요. 예. 이제 버스 타는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남단으로 와가지고 거의 와 이제 버스 타는 스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월드컵 대교 왕복하고 라면 데우고 지금 집으로 가기 직전 행입니다. 자, 보행로에 들어섰으니 정말 끝입니다. 끝! 파이팅! 현재 시간 10시 5분 전. 파이팅!